영화관이 대변신에 나섰습니다. 닭장 같은 빡빡한 공간을 벗어나 넓고 고급스러운 좌석에 슬리퍼 등 개인 용품까지 비치한 프리미엄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이 코로나19로 가정 내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등 영화 소비 패턴이 변화하자 내놓은 생존 전략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단장을 마친 롯데시네마의 대형 프리미엄 상영관 슈퍼플렉스 월드타워점. 전용 입장로를 통해 들어가자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발코니 형태의 독립 부스에는 커다란 통창과 고급 소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용품인 개인 어미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스 앞 좌석들은 등받이와 발 받침을 조정할 수 있어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떠올리게 합니다. 좌석은 과감하게 절반 수준으로 줄여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었고 영상과 음영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가로 34m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을 전면 교체하고 듀얼 레이저 영사기로 일반 상영관의 두 배의 밝기와 선명함을 구현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인 돌비 136 패키지를 도입했고 반사음과 명료도를 최적화한 배플 시스템과 건축 자재를 설치해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롯데시네마의 고급화 전략은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크게 줄어들자 내놓은 방안. 작년 12월 부임한 최병환 대표는 롯데시네마를 아예 콘텐츠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신시켜 영화관을 찾을 이유를 제공하겠다는 신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복합 문화 공간 컬처 스퀘어로의 도약을 발표했으며 상영관 고급화와 더불어 9월에는 얼터 콘텐츠 팀을 신설해 영화관 공간을 기반으로 각종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컬처 프로젝트 로시플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상영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화관을 개발하고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새로운 극장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월드타워 슈퍼플렉스는 롯데시네마가 지향하는 컬처스퀘어의 첫 시작입니다. 3S 기술 측면의 정점을 구축하여 온전한 몰입이 가능한 PLF 상영관 표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롯데는 월드타워점을 시작으로 전국 상영관을 리뉴얼하며 문화 플랫폼으로 본격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